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미세먼지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좀 야외 나들이를 하면 참 좋은 날씨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나왔냐면요. 닮은 듯 하면서 비슷하게 똑같이 생긴 듯 하면서 다른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좀 데리고 나왔어요. 첫 번째로 저는 요 라울이에요. 요 라울, 제가 요거 다, 대품을 데려온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요 대품 요 라울하고, 요 라울하고, 이게 똑같은 라울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이거는 로찌 아니면 크라바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생긴 게좀 다른 듯한데, 이게 또 같은 라울이라고 하네요. 요 라울. 요거는 라울이 정확한 거 맞는 거 같고, 요거는 조금 저는 제 생각에는 로치 아니면은 크라바춤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요것도 그 농장 사장님께서는 라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로치하고 크라바춤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저희 집에는 로치하고 크라바춤은 없어요. 이렇게 라울을 참 좋아해서 라울을 참 많이도 데려온답니다. 요것도 요번에 이제 용인농원 가가지고 10,000원 주고 데려온 아이인데 참 대품으로 참잘 키우셨죠? 물도 예쁘게 잘 들고 라울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라울은 지금 물이 안 들었어요. 하나도 집에서 이제 겨울 동안에 집안에서 키워서 그런지 수영은 예쁜데 물이 하나도 안 들어서 요번에 가서 요거 예쁜 라우리를 데려왔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부러진 거 여기다가 이제 좀 같이 심어봤고요. 하나가 떨어져서 요거 여기다 같이 심었어요. 요게 이제 라우리인데, 로찌하고 크라바쯤은 제가 화면상으로 한번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로찌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리고 크라바쯤은 요렇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바쯤이 조금 가격이 좀 세지요. 라울보다는. 라울도 뭐 가격이, 물론 라울이 국민다육이긴 한데, 크라바쯤은 좀 가격이 좀 세요. 키우는 방법은 거의 똑같고요. 라울이하고 로찌하고 크라바쯤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구분하기가 아직도 저는 좀 힘들어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가 좀 비슷해요. 앞으로 갖다 놔볼게요. 세 가지. 요거는 라일락이고요. 요거는 누에네 진즈고요. 요거는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웨스트 레인보우. 이것도 웨스트 레인보우. 요거는 조금 웨스트 레인보우와 누에네 진즈와 라일락은 좀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해요. 요거 웨스트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무지개 색깔처럼 약간 보랏빛도 띄우면서 분홍색빛이 좀 많아요. 더 색감이 아주 예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 레인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인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무지개 색깔 빛을 좀 띄우는 게 빨간색, 노란색, 뭐 약간 보라색, 남색도 약간 띄우는 것 같고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띄우는 게 이제 웨스트 레인보우인데 이것도 이제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생김새는.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뉴헤네 진주와 라일락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색감에서 차이는 있어요. 오히려 이제 뉴헤네 진주 같은 경우는 약간 밝고 영롱한 그런 빛을 주고요. 맑은 빛을 주고 있네요. 이제 가운데에는 이렇게 분홍에서 보라색으로 또 초록색으로 이게 이제 겨울 동안에 집안에 있어서 빛을 못 봐서 그렇지 이것도 햇빛을 많이 보면은 아주 예쁜 색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색을 띄운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라일락하고 누에네 진주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이름만 다를 뿐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요거 라일락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머리 요거 이렇게 얼굴
두개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갖고 이거 하나 딱 데려왔고요. 아, 그리고 이거 라일락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라일락도 약간 뉘에네 진주하고 많이 비슷하긴 한데, 좀 색감이 이게 뉘에네 진주가 조금 약간 밝고 영롱한 이제 그런 빛을 띄우고, 이게 라일락도 진하게 햇빛을 받아서 아주 참으로 이쁩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라일락, 뉘에네 진주, 요거는 이제 웨스트 레인보우. 요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요, 세 개는. 요렇게 아주 굉장히 비슷하면서, 많이 비슷하면서 이름은 다른 아이들이에요. 네, 참 많이 헷갈리는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도 처음에 키울 때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든 아이들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요 홍옥이에요. 홍옥하고 오로라예요. 그리고 을려심도 약간 비슷한데 을려심은 이제 좀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이제 홍옥하고 오로라가 상당히 비슷하죠. 네, 요거 제가 다 1,000원씩 주고 사온 거예요. 근데 이 홍옥이 잎꽂이를 하면 이렇게 오로라가 된다고 해요. 홍옥하고 오로라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홍옥은 이렇게 이제 초록색에서 햇빛을 많이 보면 이렇게 맨끝 가장자리에 이렇게 빨간 물이 들어요. 홍옥은 이렇게 예쁘게 빨간 물이 든답니다. 홍옥은. 그런데 오로라는 이렇게 맨 끝에만 물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면 전체적으로 물이 드는 것도 있고 맨 끝에만 물이 든 것도 있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크기가 조금 일정하지가 않아요. 오로라는. 이렇게 어떤 거는 큰 것도 있고 어떤 거 작은 것도 있고 요 얼굴 크기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홍옥은 거의 크기가 이렇게 비슷비슷하답니다. 그래서 홍옥하고 오로라는 처음에 보면은 저도 이게 홍옥인가 오로라인가 홍옥인가 오로라인가 막 이렇게 많이 구분하기가 힘들었었는데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사다 놔 보니까 확실히 구분이 갑니다. 생긴 게 아주 비슷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으면서도 이름이 상당히 다른 아이들을 알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외의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다육이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름 외우기가 더 힘든, 우리 다육이들이에요. 참, 다육이들은 참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 많은 재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이 닮았으면서 이름이 많이 다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알아봤습니다. 주말 날씨도 좋고 화창하니까 즐겁게 바깥 나들이도 하시고 재밌게 보내시고요. 행복한 날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